안녕하세요. 나라라 마커스의 마커스입니다. 드론을 사계절 사용하면서 계절의 변화와 동반되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초복이 지나 휴가 시즌에 접어들게 되는 시점인데요. 찌는 듯한 무더위에 발생하는 강렬한 열기뿐만 아니라 강한 직사광선은 여름에 드론 기체의 적이라 할 만하죠. 이미 숙련된 조종자들께서도 뜨거워진 기체, 무엇보다 타버릴 듯한 높은 온도로 뜨겁게 달궈진 모터부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모바일 폰마저 뜨거워진다든지 신호 전송에 있어 지연이 된다든지 조종 앱이 갑자기 꺼져버린다든지 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햇볕 아래에서 조종기 화면을 가려주는 선후드가 없다면 기체 촬영 시 화면마저 잘 보이지 않아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 대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열된 드론 기체와 모터부에 대한 해결점입니다. 여름철 높은 온도로 야기되는 과열 현상은 상식적인 접근법으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것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정오를 피해서 아예 아침 일찍이나 혹은 늦은 오후에 비행과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드론 촬영에 있어 일출과 일몰, 석양 시간대에는 골든아워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한낮의 태양이 만들어내는 사실적인 느낌의 영상보다는 일출과 일몰 시점의 붉은빛의 태양이 만들어내는 사물의 그림자와 색온도가 높은 색감을 통해서 영상의 퀄러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여름의 더위에 조종자는 물론 드론도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취미로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께서 매번 좋은 시간만 골라서 비행할 수는 없죠. 만약 대낮에 비행을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대처 방안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타고 비행 장소로 이동 시에 한낮의 더위로 인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디션을 사용하셨다면 차량에서 내리신 후 곧바로 드론 시동을 걸고 이륙시키지 마시고 그늘진 곳에 드론을 잠시 내려두는 등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기체와 조종자가 함께 적응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가운 곳에서 갑자기 뜨거운 곳으로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응결 현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각종 전자기기에 있어 수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응결 문제 외에도 기체의 부속품이나 기판이 팽창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드론 배터리 사용에 대한 유의점인데요. 첫 배터리를 다 사용하시고 두 번째 배터리를 사용하실 때 드론을 바로 이륙해서 띄우시지 마시고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그늘에서 조종자와 기체 모두 휴식을 통해 기체와 배터리의 연결부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비행과 촬영에 있어서 조종자의 체력이 충분하여 더 날리고 싶다 하더라도 드론 기체를 차량 안의 에어컨 앞에 두고 갑자기 온도를 낮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역시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따른 응결 현상이 배터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짧아진 비행 시간에 대한 예측과 대응법입니다. 여름과 겨울은 드론의 비행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데 겨울의 경우는 저온으로 인한 전압 강화에 기인한 것이며 여름의 경우는 대기 중의 높은 온도로 인해 공기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공기에서 양력을 얻어내기 위해 프로펠러가 다른 계절보다 더 빠르게 회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습도가 높아질 때에도 더 많은 회전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이므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타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짧아진 비행 시간과 더 빨라진 배터리 소진율을 바탕으로 타 계절보다 복귀 시점을 당기셔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기체와 조종자의 거리를 항상 염두하며 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넷째, 모바일 폰 혹은 태블릿 관리의 중요도입니다. 여름철 드론 관리와 추락 방지를 위한 주요한 요소로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게 되는 모바일 폰 혹은 태블릿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제로 여름철에 경험하게 되는 드론 조종 관련 기계의 변화는 조종 시 탈 듯이 뜨거워지는 디스플레이 장치 모바일 폰입니다. 실제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은 영상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고 과부하가 걸리기 쉬워서 여름에는 열기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적어도 드론 비행 시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비행 시 드론 조종 화면을 동시에 모바일 폰에 녹화토록 하는데 여름철에 이러한 중복 작업이 되게 되면 자연히 모바일 폰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전자기기의 오버히팅의 위험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므로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화면이 끊기거나 모바일 앱이 여름철에 꺼져서 화면이 블랙아웃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이 이미 뜨거워진 상태에서 열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모바일 폰마저도 높은 온도 때문에 기판이 타버리거나 심지어 액정에 손상이 갈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아이패드에 선후드를 장착해 사용하다 보니 아이패드의 열기가 제때 방출되지 못해 태블릿이 고장이 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밝은 환경을 고려해 화면 밝기, 즉 니트수를 높인 크리스탈 스카이나 스마트 컨트롤러라는 제품이 DJI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드론 비행 관련 소개드린 유의점을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한낮에 비행을 피하고 이른 아침 혹은 늦은 오후 시간을 활용하는 것, 차가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기체를 이동시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배터리 교체 시점에 다음 배터리를 사용해 바로 기체를 띄우시지 않고 5분에서 약 10분 정도 일정 시간 동안 기체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도 전자제품인 만큼 열에 의한 과열 및 과부하가 걸리는지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사람도 더위를 먹을 수 있지만 드론 기체, 조종기, 디스플레이 장치도 열에 노출되어 쉽게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론도 더위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더운 여름철에도 쿨한 비행이 될 수 있길 희망하며 이 영상 외에도 드론 조종자시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드론 리포 배터리 특징과 관리법, 드론 초보자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10가지 실수 대처법에 대해서도 소개드리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라 마커스 채널은 드론 안전비행과 드론 촬영, 그리고 DJI 드론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다른 영상 목록과 사용법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매주 토요일 혹은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